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국힘당에는 투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하고 비례대표도 심어넣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태우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를 여러분께 제거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어제 5시 59분에 올른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해찬 공천 취소 도태우 무소속 출마 여기 대해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에 600개 이상 정도의 댓글이 실렸으니까 조선 댓글이니까 좀 그래도 국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남기셨을 겁니다. 거의 태반이 여러분들 뭔 거 하니까 국힘당을 나무라는 목소리네요. 그렇게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보호를 못 해주면은 누가 원내에서 싸우겠냐.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송을 준비할 때가 621명이 여러분들 글을 남겼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국힘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투력이 있는 젊은 우파는 싹을 자르고 회색 분자와 변절자와 위장 전향자는 상전 대접합니다. 이 당신들은 정권 한 번 더 빼앗겨야 되지 않겠냐?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독설을 베푸는데 여기 여러분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928명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9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도 저는 중요하게 보지만 그 댓글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찬반을 여러분들 이 자체가 또 여론조사란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좌파들의 전략에 무너져가는구나. 821명이 여러분 찬성하고 73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시중의 민심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 건 한 건이 댓글 하나하나가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표본수가 1000명이 넘는 겁니다. 가을님은 당신들끼리 잘 해먹어라. 이게 보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90명이 찬성하고 69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국힘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게 무슨 당입니까? 좌파들이 한마디 하면 겁을 먹고 철회부터 합니다. 당이 이 멍청한 바보가 되어가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장해찬의 글로 인해 피해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34명이 찬성하고 28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저도 장해찬 씨의 여러분들 글을 지적했지만 그 글을 지적하게 도태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해찬 씨의 글을 지적했지만 젊은 날에 좀 심한 글이었다. 그러나 예, 이 글을 보고 보통 젊은 분들의 SNS 글을 남길 때 굉장히 주의해라 정도지 장해찬을 자를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저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예. 20대에 그런 이야기를 남겨서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럼 본인이 사과한 거고 정말 잘못했는데 했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을 공천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겁쟁이들이란 겁니다. 비겁할 뿐만 아니고 겁쟁이들인 겁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투쟁할 때는 결사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결기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악이 여러분들 발생해도 그 악을 격파해야겠다 이런 결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예. 장해찬이는 인재입니다.
용서하고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야당에 휘둘리지 말고 저 이재명 씨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있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321명이. 뭐 이 장해찬 씨 한 욕에 비하면 이재명 당대표 한 욕은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센 욕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영웅문께서 무소속 나오면 됩니다. 도태우 장해찬 부산 대구에서 무소속 나오면 당선됩니다. 국힘은 지금 중도 확장을 통해 과반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 여러분들 304명이 찬성한 겁니다. 한동훈 씨 국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을 팔아서 거기에 갖다 바쳐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러다 국힘 망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252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장해찬의 부적절한 발언은 오래전의 일로 그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57명 찬성이고 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국힘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이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도태우 무소속 출마 잘했다. 장해찬도 무소속 출마해라. 143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인 겁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때문에 지지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잘할 때 엉뚱한 소리들 안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장해찬이도 잘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별짝 적어 올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정지하고 갈아온 결과로 오늘의 장해찬이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장해찬 씨가 한 무슨 그런 이제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내용을 도태우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을 날릴 때까지 생각 안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는 정도는 이야기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